1983년 6월 당시 KO 연승을 이어가고 있던 젊은 유망주 빌리 콜린슨과 그저 그런 전적의 콜롬비아 로컬 복서 루이 레스토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모두들 떠오르는 기대주의 콜린슨이 가볍게 레스토를 제압할 것이라고 여겼는데요. 의외로 경기는 매우 치열했고 10라운드에 들어서는 레스토가 콜린슨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언더독의 반란이 펼쳐졌습니다. 보시면 콜린슨의 얼굴은 매우 데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경기는 레스토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콜린슨의 아버지였던 코치는 레스토의 글러브를 만져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레스토의 코치였던 파나마 루이스가 레스토의 핸드랩에 단단한 물질을 넣은 것이 적발됐고 파나마 루이스는 유죄 처벌을 받습니다. 허나 피해자 빌리 콜린슨은 이때의 눈부상이 너무 심해 그대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로 추정되는 차사고를 일으켜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승리를 위한 비열한 술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국에 이르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